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된 수급난이 IT용 반도체 공급에도 영향을 주면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신규 폴더블폰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전작보다 5배가량 많은 주문이 쏟아졌지만 정작 물량 부족 사태로 신제품을 손에 쥔 소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최대 경쟁사인 애플 역시 최근 신형 아이폰을 출시했지만 생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구매자들이 4주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심각해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최근 IT용 반도체까지 확대되자 스마트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라인 전환을 통해 차량용 제품 생산을 늘리자 그 결과로 IT용 제품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생산 공장 셧다운과 중국 전력난 등이 겹치며 IT용 반도체 생산 차질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의 90%가 반도체 부족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예상치를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14억 4,700만 대에 달했던 기존 예상치를 14억 1,400만 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주요 부품 수급률 역시 지난 2분기 80%에서 3분기 들어 70%까지 추락하는 등 생산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 세계 위드 코로나 확산 흐름에 따라 자동차와 IT 제품 수요가 치솟고 있는 만큼 당분간 반도체 부족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줄면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